경기도가 쓰레기 무단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단속하는 감시원을 운영하는데요. 환경 정화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주민들로 이뤄진 무단 투기 감시반이 마구잡이로 버려진 쓰레기를 살핍니다. 봉투 안을 들여다보니 분리 배출해야 하는 참치캔과 플라스틱 고추장통, 각종 비닐 등이 한데 뒤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발견하면 빨간 스티커로 경고. 쓰레기 안에서 무단 투기자 증거를 찾으면 지자체 단속 본부를 통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거리 곳곳에서 넘쳐나는 생활 쓰레기 탓에 골머리 썩던 이 지역은 무단 투기 감시반 운영 후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종량제 봉투가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사람들 인식 자체도 아 분리 저희들이 홍보하다 보면 아 분리수거 하고 있다고 말씀들 해주시고 실제 나와본 분리수거를 많이 하고 계시고. 경기도는 폐기물 불법 처리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을 운영합니다. 담당 공무원을 도와 폐기물 지도 점검과 무단 투기 불법 소각 감시, 쓰레기 배출 방법 홍보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20억여 원의 도비를 투입해 도내 21개 시군에 177명의 감시원을 배치. 취업 취약계층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쓰레기들이 좀 더 그 폐기물이 없어지고 그리고 그 청년층들에 대한 일자리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아마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는 올 하반기 동안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을 시범 운영한 후 대상 지역을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경기 슈TV 최창순입니다.